개그는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한다. 개그는 선배님 저랑 진짜 안 맞네요. 야, 네가 나랑 왜 맞아야 돼? 찍어. 그마. 찍어야지. 아, 부어야죠. 아, 부으면 불어 터지잖아. 불기 전에 다 먹어요. 떡볶이면 쌀떡. 밀떡. 쌀떡. 밀떡. 밀떡은 소화가 안 돼요. 나이트 시대 선배님. 얼지마. 죽기로 해, 종이야. 영수형, 은지 씨 진짜 너무 싸우시네. 그만들 좀 하세요. 근데 두 분 라디오는 좀 들으세요? 저 89.1이요. 쿨FM. 너 뭐 좀 아는구나. 좀 많이 알거든요. 역시 쿨FM이죠. 뭐 좀 아는 사람이라고요? KBS 쿨FM. 바로 이어지는 네 스테이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치키 아이시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리 질러.
so good. I'm gonna know much like JJ. Don't talk your body, be your body, all your love. C 마지막 무대 테디베어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예.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은 한 3년 전쯤에 또 보고 되게 오래간만에 네, 보게 됐는데 아 너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응원 많이 하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같이 모셨던 테디베어는 이제 챌린지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가족 단위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 테디베어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오!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스에서 오늘 직접 그냥 바로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마음이 바뀔까 봐 조금 졸였는데 신청을 했던 우리 네 팀이 모두 그냥 이제 챌린지에 도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무대에서 모셔서 테디베어 챌린지 살짝 배워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하고 우리 스테이씨가 직접 좋아요. 제일 잘한 친구에게 투표를 해서 선물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뭐 가을이라 그런지 오늘 스테이씨 너무 그 가을가을하게 그죠? 네. 네. 웜톤으로 입고 스테이씨 좋으세요? 네. 아니 아까랑 함성 소리가 너무 다르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스테이씨 테디베어 챌린지에 출전할 가족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좀 가운데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스테이 씨도 한쪽으로, 네, 왼쪽으로 좀, 네. 자, 우리 그 어린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 테디베어 챌린지를 좀 배워보기 전에 우리 시은 씨가 네. 저랑 같이 우리 가족들 인터뷰를 좀 도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가장 제 옆에 가깝게 계신,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사는 권지훈입니다. 네. 우리 채은 어린이 지금 약간 조금 긴장되지, 아까보다는. 네. 네. 하지만 평소에 좀 율동 감각이 있다는 소리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실력 발휘 제대로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은 씨가 네. 예, 가장 오른쪽에 우리 어린이 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신수동 밤성 경남 아나스빌에 사는 거. 아이고, 아이고. 동호수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권규빈이요. 규빈이. 오늘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규빈이 스테이 씨 언니들 좋아해요? 네.
예뻐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아, 진짜요? 아. 고마워요. 네, 스테이지 언니들한테 안무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아, 그래도 조금 언니의 오늘 출전 선수 중에서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신효환입니다. 아, 네, 수원에서 온 신효환.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스테이시의 안무를 혹시 테디베어를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어요, 오늘? 우리 스테이시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네. 그 나이가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다른데 네. 연령대 어떤 뭐 어드밴티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객관적으로 가장 잘한 학생에게 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가장 즐기신 분께 주고 싶습니다. 무대를 즐긴 사람한테 네. 잘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사람에게 네. 당당하고 힘차게 쳐주시는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심사 기준을 들어봤고요. 오늘 우리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자 여기 스테이시 노래 자주 듣나요? 네. 진짜요? 테디베어 얼마나 쳐봤어요? 50번? 50번? 60번? 12번? 100번? 셀 수도 100번! 기대되는데요? 왜냐면 언니들이 그 테디베어 도전하는 그 이제 챌린지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챌린지를 그러면 그래도 네. 오늘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하니까 네. 그럼 우리 윤씨한테 네.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네.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윤대요. 자, 지금 이제 직접 가까이서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 언니가 알려줄 거예요. 네, 가운데서. 가운데서. 어때요? 지금 뒤에서 봤는데 괜찮아요? 다 땄어요? 안무 땄어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데. 네. 혹시 나는 조금 이 부분 좀 헷갈린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괜찮아요. 지금 뭐 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뭔가 다 연습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이가 지금 뭐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지금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 지금 기억이 안 나? 언니한테 약간 헷갈리는 부분 지금 살짝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줄게. 어느 부분 좀 헷갈려요? 처음에 뭘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요, 알려줘. 첫 부분, 윤 씨 첫 부분, 네. 네. 자, 손을. 테디. 테디. 맞아요.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맞아요. 대 하고. 기. 만들어. 이 지금 뭐 쉬질 않습니다. 예, 그렇지. 팡팡팡팡이랑 테디베. 아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지금 너무 귀엽지만 귀엽다고 1등 주지 않을 거예요. 네,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테디베어는 이제 우리 스테이시의 노래 중에서 챌린지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쉬운 편이죠. 쉬운 편이다. 아니, 저는 중상 정도. 아 그래요? 왜냐면 이런 거 하다가 동작이 좀 많은 그치. 편이 그치. 맞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편. 동작 발동작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네, 저희가 뭐 그냥 이런 챌린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시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테디베어 춤을 제일 느낌 있게 춘 오늘의 테디베어를 저희가 지목을 할 건데 오늘의 테디베어에게는 치킨, 피자 이런 원하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달의 미용권! 1등에게는 배달의 미용권이 나가고요. 하지만 오늘의 테디베어로 뽑히지 않아도 오늘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레고랜드 이용권! 야 네. 안 뽑혔다 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여러분 파이팅! 기본 선물이 이렇게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어요? 네! 파이팅! 네! 조정 씩씩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조정식식? 네, 한번. 우리 어린이도 한번 마이크 한번 시현 씨. 네. 기억이 안 나면 그 옷 그냥 프리댄스로 마음대로 저요. 네,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언니가 기준이 즐기는 사람.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안무를 보고 우리 스테이씨가 지금 손가락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지휘봉으로 제일 잘한 친구에게 지목을 해서 네. 1등을 줄 겁니다. 네. 네. 우리 아이가 혹시 서운해서 울거나 부모님이 바로 좀 챙겨서 내려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전 선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파이팅! 자 준비됐습니까? 네.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갈까요, 우리 어린이들? 네. 네. 자 간격을 조금 또 맞춰주세요. 네. 자 음악 주십시오. 자, 조금 아쉽다. 나는 안무 말고 프리스타일로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챌린지 노래를 한번 틀고 이번에는 프리스타일로도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정해진 안무 한번 프리스타일 한번 했고요. 네. 이제 스테이시 언니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우리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고 평생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시가 뒤쪽으로 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스테이시가 뒤쪽으로 와서 화살표로 제일 좀 마음을 뺏은 어린이에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님들도 뒤로 돌아주세요. 또 스테이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스테이시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됐어요. 걷어, 이제 걷어! 올려! 네. 자, 오늘은 최연소 어린이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규빈 친구, 규빈 친구 1등 했어요. 소리 질러! 네, 자, 우리 규빈 친구에게 네 우리가 배달앱 이용권 네 선물도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두 그 레고랜드 리조트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우리 규빈 친구 네 맛있는 거 뭐 시켜 먹고 싶어요?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서 오늘은 뭐 먹을지 골라지지가 않는데 오늘 그 중에 치킨이 제일 끌려요. 오늘 거는 치킨이다! 규빈 친구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아,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언니는 너 뽑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 거의 한두 표 차이로 우리 맞아요. 어린이가. 동생이 1등해서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생해준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기 무대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다. 자, 너무 시현 씨. 네. 네. 또 MC. 와, 좋겠다. 이거 레고 이용권입니다. 내려가서 드리도록.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무료기 스테이시가 무료기 좀. 우리 너무 나이 내가죠. 좋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또 스테이시의 무대 함께 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버블인가요? 맞습니다. 네. 스테이시의 아주 신나고 축제들 즐기기 딱 좋은 곡인데 좋습니다. 네. 여의도 공원에 뭐 지금 불꽃도 막 터지고 있고 맞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스테이시의 버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 돌리고 싶어. Listen up, listen up. 스테이씨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2024 우리 아이 우리 미래 함께 행복해 함께하는 KBS 크래프트 공개방송 우리 조정식의 FM 대행진.